안녕하세요. 포스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우리가 흔히들 볼수 있는 이제 그 기본적인 차포인데 조 마틴이 만든 바이크이기 때문에 물론 예전 만든 바이크지만 그래도 이제 조 마틴이 나름대로 그 커스텀 쪽에서 그 획을 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바이크를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차파입니다. 차파. 예. 우리 예전에 남자들의 로망은 이런 차파를 타고 도심을 뭐야 질주를 하는 그런 로망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차파가 많이 가격도 떨어졌고, 이제 좀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많은 분들이 타시다 보니까, 차파의 인기가 약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이크들이, 보통 7,000에서 많게는 8,9,000, 이렇게 호가하는 바이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로는, 순정 그 할리데이비슨만 있고, 할리 데이비슨은 아저씨들이 타고 돈 많은 사람들이 탄다는 그런 저기 그 시대적인 그런 또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차퍼들이 그때는 굉장히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한 번쯤 남자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옛 향수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차퍼를 타면서 멋을 내는 그런 느낌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차퍼는 보통 CC가 굉장히 높은 엔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1800cc가 보통 주를 이뤘을 겁니다. 아마 그때 뭐 1500, 1800, 2000. 2000은 국내에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까지 할리 데이비슨 모델이 아닌 할리 데이비슨사 엔진도 있지만 SDLS사라든가 레버텍 회사라든가 뭐 TP 같은 경우도 뭐 2000cc 할리 에볼루션 뭐야 할리가 아니라 이제 에볼루션 엔진은 미국에서 이렇게 사외로 이렇게 그 엔진만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엔진들을 많이 올려서 차퍼를 만들었죠. 왜냐면 굉장히 비싼 모델이고 CC가 높아야 되고 퍼포먼스를 더 내야 됐기 때문에 기존에 그 당시는 할리 에볼루션 엔진 1340cc가 아마 한계였기 때문에 그 이상되는 엔진이 사외품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야지만 그런 파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레버텍 1800cc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엔진은 할리 엔진이 아니지만 똑같은 형식의 그 레볼루션 엔진이기 때문에 할리 사운드라든가 그런 사운드는 똑같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더 파워가 세고 달리는 파워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좋습니다. 이제 포지션은 보통 차퍼들이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이루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타기 편하고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이게 굉장히 큰 사이즈고 육중했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더큰 바이크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그렇게 큰 사이즈로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이제 그 차퍼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수선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느낌인데 하여간 포지션은 이렇게 편안하게 다리를 올려서 풀종을 할수 있는 이런 포지션입니다. 아니라 끝없는 미국의 그 로드를 한정없이 달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당시 90년대 당시 할리들의 그 느끼지 못했던 거칠은 토크감과 액션감 이런 거는 아마 차퍼들이 아마 그런 맛이 있었기 때문에 차퍼들을 더 열광하고 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차퍼가 많이 이제 그 인기가 좀 떨어져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퍼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돈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들어가는 바이크들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멋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조마틴 차퍼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도 원래 그 당시 가격으로 친다고 했으면 굉장히 한 뭐 억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휠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기 이제 보여드리면 차퍼들이 여기 보시면 굉장히 휠 사이즈가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크고 이 휠도 굉장히 비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M사의 브레이크 디스크 시스템을 썼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브렘보 시스템처럼 굉장히 알아주는 굉장히 고가의 브레이크 파츠죠.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비싼 부품을 써가지고 이렇게 차퍼들을 아마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엔진하고 이제 건식 벨트가 보이는데요. 이제 이렇게 그 차퍼는 이렇게 건식 벨트, 오픈형 벨트 이런 걸 많이 써서 이런 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크롬 도금으로 된 파트들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었죠. 이 건식은 뭐 두카티도 건식 뭐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라든가 오픈형 필터 막 그렇게 보여지게끔 저기 하는데 이게 뭐 런닝머신처럼 이게 막 이렇게 막 돌아가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하여간 건식 벨트. 근데 건식 벨트는 스피식 벨트에 비해서 자주 그 크라치 조작을 좀 이렇게 잘 못하게 되면 잘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건식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의외로 빨리 그 저기 크러치가 소모되기 때문에 자주 뭐 갈아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동력 전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즉각즉각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어서 원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건식인데 이제 지금 할리에서는 멋을 위한 건식 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어도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한 250 타이어 정도 될 텐데 그 당시에는 250 타이어가 할리에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이어들은 200 이상 타이어들은 거의 차퍼에만 있었기 때문에 궁뎅이가 아름다웠고 궁뎅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차퍼들을 더 열광했고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아웃만 하더라도 기본으로 나오는 사이즈들이 한 250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 차퍼들이 이런 아름다운 엉덩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차퍼에 더 열광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든지 파워도 커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엉덩이도 커야 되고 바이크가 아름다워야 되고 그래서 차퍼들이 굉장히 일반인들은 처음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굉장히 고가의 바이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레버텍이라고 써졌네요. 레버텍사의 그 1800cc 캐브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머플러도 굉장히 숏 머플러이기 때문에 사운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도 조마틴 그 브랜드의 그 조마틴 그 문양이 새겨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흡기 해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그 삼각차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만든 겁니다. 휠도 굉장히 고가의 파트였고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어마어마했던 그런 바이크죠. 이제 기본적으로 차프는 이제 다 보통 이제 뭐 크게 뭐 이렇게 설명드릴 것보다도 보여주는 게 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엔딩으로 이놈의 사운드 한번 들려드리고 차퍼는 이렇게 박진감이 있고 아름다운 바이크구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느낌이라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동 한번 해볼까요?
휘발유가 없나 본데요? 휘발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이가 이렇게 차퍼는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고 저렇게 오토바이들이 다 거대하고 저기 해도 막상 이제 그 여성 라이더라든가 뭐 힘없는 분이라든가 키가 작으신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크는 처음에만 무거울 뿐이지 한번 달리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뭐 세상 가벼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누구든 저렇게 퍼포먼스적인 바이크를 타실 수가 있고 남자라고 하면 한 번쯤은 저런 차퍼도 경험을 해보시는 게 아마 또 나름대로 매력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수없이 뭐 여러 가지 바이크를 타보고 그거에 또 매력이 있고 뭐 저기가 있듯이 차퍼는 또 차퍼만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한번 소유를 해보시고 한번 드라이빙을 해보시면 또 그런 뭐 저의 느낌을 조금이나마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오늘 리뷰도 여기서 마치고요. 하여간 또 다음에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